당원 동지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그 당의 지도부는 사실 당의 얼굴입니다. 다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거침없이 말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.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그럴 수 있지만 당 지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.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때로는 본인만 돋보이게 만들고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노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애국심이 필요한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 100%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변별력이 생깁니다. 때로는 거침없이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거침을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거 실수는 있지만 당에게 어려울 때는 내려놔야 됩니다. 이번 지도부는 내가 아닌 당이 먼저, 나라가 먼저인 사람,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, 저 정미경을 선택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